술 똥빠를 꼭 죄송합니다. 아직 날씨가 춥지만 곧 봄이 올 것 같은 느낌으로 처음 컷을 찍어봤는데 사실 제가 잘 안 입는 스타일이어서 되게 하늘하늘한 느낌이어서 좀 어려웠거든요. 근데 너무 재밌게 잘 한 것 같고요. 잘 나왔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되게 강렬하게 변신을 해봤는데 어떤가요? 근데 늘 첫 책장은 약간 아쉬움이 남으니까 넘기기로 하고 그래도 잘 나온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책장들이 기대가 됩니다. 지금 같은 화이팅! 예쁘게 잘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책장의 아쉬움을 이길 수 있게.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몇 번 찍어봤는데 화보 찍는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오늘도 많이 기대를 하고 왔거든요. 근데 기대한 만큼 많은 스태프분들이 이끌어주셔서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붉은색 자켓에 반바지 입었던 게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일단 옷도 편했고 되게 오랜만에 진한 화장을 해서 또 마음에 들었던 것도 있고 사진을 봤을 때도 좀 강렬하고 인상이 깊었어요. 불똥발을 꼭...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에 불족발에 꽂혔는데 봄까지도 아마 불족발을 먹고 싶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시국이니까 봄인데 반가지도 못하고 이거 뭐야. 봄에는 안전하게 집에서 불족발을 먹고 싶습니다. 괜히 벚꽃을 보러 가거나 하고자 하는 욕심은 없고요. 건강하게 집에서 불족발을 먹고 싶어요. 원래 족발을 좋아하세요? 아니, 어? 원래 닭발 좋아하는데. 저는 앨리스에서 태연이 역할을 맡았는데요. 김희선 선배님의 여동생 역으로 나오고요. 굉장히 밝고 철이 없기도 한 캐릭터를 맡았어요. 저는 철이 들었기 때문에. 약간 상반된 느낌이지만 그래도 너무 재밌게 촬영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 곧 나올 앨리스 본방사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고요. 어떤 배우나 그런 모습으로 기억에 남는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제가 도전하는 모습을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텐스타 구독자 여러분, 저 연우가 나오는 텐스타 4월호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도전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냐. 텐스타 구독자 여러분, 저 연우가 나오는 4월호 뭐였죠?